윤석열 후보는 지난 9월 15일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등 새로운 위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한 계획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IMF 사태와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회복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오래도록 발목 잡게 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으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앞으로도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보상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입증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이라도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 원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는 물론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비용은 커집니다. 셋째, 코로나 피해자의 과감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IMF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 자체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 원의 채권 매입 규모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에 부실 채권 정리 기금 같은 기금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피해 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회복 프로그램 등 각종 정부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감한 재정개혁과 함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하여 긴급구조 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겠습니다.